자, 그러면 첫 곡. 오늘 저의 의상과도 같은 제목이죠. 뭘까요? 역시 몇 년 차죠? 점검 들어갈게요. 셀 수 없이 많은 해차라고 하네요. 네, 지금 몇 년 산지 세보려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고 합니다. 바이올렛 들려드릴게요. 아
다음에 들려드린 노래는요, 바로 성냥팔이 소녀라는 곡이에요. 원래는 좀 교례심 있게 멘트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오늘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제가 처음에 클럽신에 데뷔했었던 제머스라고 있었어요. 홍대에 2002년에 무려 네, 그때 약간 분위기가 나면서 뭔가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 좀 분위기네요. 성냥팔이 소녀라는 곡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가 맞고요. 거기서 이제 소녀가 겨울에 성냥 팔면서 혼자 외롭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. 근데 뭐 요즘에도 뭔가 투명되는 이야기 같다. 지금도 이제 우리가 추운 겨울이 곧 다가올 텐데 뭔가 그렇게 추운 겨울에 기댈 곳 없이 뭔가 헤매다니는 그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그런 감정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만들어봤던 노래예요. 그래서 가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살짝 귀담아 들어보시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들려드릴게요. 성냥팔이 소녀입니다.
이렇게 초반에 좀 어두운 노래를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정숙해지죠.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굉장히 즐겨 계시다는 거 단연간의 빅데이터로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정숙한 유교 보이, 유교 거래 마음을 조금 녹할 수 있는 밝은 노래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릴게요. 네, 여러분들 Love and Hate랑 Dreams Come True 네, 같이 따라 부르면서 즐겁게 놀 수 있죠? 네. 오케이, Love and Hate 가보겠습니다.
바로 내일 모레죠. 10월 17일에 신곡이 나옵니다. 네, You Are My Favorite Song이라는 오랜만에 좀 밝고 경쾌한 노래 발매할 건데요.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을 위해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10월 17일에 You Are My Favorite Song 나오고 또 11월 1일에 또 이제 기존에 발매되었던 락스타라는 들은 노래가 또 중국어 버전으로 대만에서 발매가 돼요. 저희 대만에 데뷔하려고요. 그래서 11월 27일에 대만에서 콘서트도 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오시기 좀 힘드시니까 일단 그런 정도의 소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.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에는 또 단독 공연도 저희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넥스트 라이브, 제일 가까운 라이브는 10월 26일에 할로윈 컨셉으로 FF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. 네, 그래서 그날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뵙는 걸로 할게요. You are my favorite song. 사랑에 막 빠진 사람의 마치 드레스 빠진 여러분들의 마음. 네, 그런 것들을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런 어떤 프레쉬한 마음 있죠? 네, 그런 마음을 좀 담아봤어요. 저 좀 오래됐지만 그런 감정이 불러일으켜서 만들어봤습니다. 자, You Are My Favorite Song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갈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